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장입니다. 먼저 입지가 어딘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대구공고 사거리 사이, 동대구 반도이버라와 이안 동대구 맞은편, 서쪽으로는 신천과 가깝고 동쪽으로는 동신초등학교와 딱 붙은 초품아의 입지입니다. 2023년 9월 입주가 예정된 신축 아파트 포베이 판상형 구조의 설계와 2021-22년 조경문화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태형건설이 신경 써서 디자인한 조경으로, 에버랜드의 조경을 담당했던 삼성물산 조경팀과 협업을 통해 깔끔한 조경이 돋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 1부에서는 입지와 분양가격, 그리고 거래사례와 시세 및 74A타입과 84B타입, 2부에서는 84A타입과 59타입을 실측사이즈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대구서 센트로 대시향, 우리 대시향을 책임질 대시향 담당 홍희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대구 전 지역 신축 아파트 전문 부동산 대바리 부동산 TV는 공인중개사로만 구성된 전 직원, 고객별 다양한 상황에 딱 맞는 부동산을 찾아 피팅해 드립니다. 섬세한 안내와 꼼꼼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로 편안함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집앞 부동산도 좋지만 이제는 전문 부동산과 상의하십시오. 네이버에서 대바리 부동산 TV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금매물을 비롯한 다양한 매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바리와 함께하는 아파트 언박싱 영상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451-1번지 1원에 건축 중인 8개동 최고 29층 860세대 아파트입니다. 대시향 브랜드는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래 도남지구에 대규모로 힐스테이트 대시향이 건축되었고, 수성 태형 대시향, 월배, 각산 등 많은 단지가 건축되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2022년 시공 능력 순위에서도 17회 랭크된 중견 건설사죠.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입지, 신천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정문부터 1번 출구까지 도보 7분, 500m 거리로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동대구역과 가까워 신세계 백화점과도 가까우며 철도변에 건축돼 있지만 철도와 거리가 있고 철도가 복개돼 있어 철도 소음의 영향 또한 미비합니다. 이 내용은 집안 내부 소개 영상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신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초품아입니다. 68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향후 입주가 완료되면 학생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올코트 플레이 농구 경기가 가능한 실내 체육관과 마음스 카페와 열람실, 샤워실과 피트니스 센터 및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건축된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이 17%로 낮아 넓은 동강 간격이 가능한 아파트. 배치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넓은 광장과 녹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지 1층 쪽은 모든 동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1층에서 뷰도 좋은 아파트. 영상으로 확인할 84B타입이 1층으로 영상에서 과연 1층의 뷰가 어떨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경이 특별하다고 이름 높은 몇몇 신축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곳곳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무시 묻어나는 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의 퀄리티도 높고 녹지의 비중이 높아 향후 나무들이 자리 잡고 풍성해지면 그 빽빽한 수목의 느낌이 제대로 느껴질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1세대를 구성하는 판상형 구조의 59타입과 포베이 판상형으로 팬트리와 넓은 드레스룸을 갖춘 186세대 74A타입, 세련된 구조의 55세대 타워형 74B타입과 국민평형이죠, 넓은 알파룸과 현관 창고까지 갖춘 312세대 84A타입과 116세대 84B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 분양 당시의 분양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9타입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3억 9,4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 74AB타입 약 4억 8,300만원에서 5억 2,800만원 사이, 84AB타입은 약 5억 4,500만원에서 5억 9,600만원 사이에 분양하였습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옵션은 빌트인 가전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드 스톤 등 기본적인 자재들은 확장 시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거래가 시작된 후 59타입은 최고가 4억 850만원에, 74타입은 5억 350만원에, 84타입은 5억 7,230만원에 최고가 거래되었습니다.
84타입 기준 현재 거래효과를 살펴보면 매매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원에서 무피 사이에 매물이 형성돼 있으며 전세는 최저 2억 6천만원부터 3억 원선, 월세는 보증금 2천에 100만원부터 130만원대에 매물이 형성돼 있습니다. 입지부터 분양 가격과 거래 사례 그리고 매물 호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내부 구조와 실측 사이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매매, 월세, 고객님께 꼭 맞는 아파트를 찾아 추천해드립니다. 매물 접수도 언제든 환영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노력의 차이로 만족의 차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보실 곳 186세대 74A 타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74A 타입입니다. 74A 타입, 186세대 74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죠. 4베이 판상형 구조의 74A 타입. 상당히 내부가 잘 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좌측에도 신발장입니다. 두쪽 다 안에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74타입은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입구 쪽 팬트리는 좀 만들기가 어렵죠. 74A 타입은 이렇게 신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면에 보이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에 국룰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붙박이장의 모습은 똑같죠? 문짝이 총 3개, 여기 이렇게 2개 문 해서 안쪽에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측에도 또 한 개의 옷장이 있습니다. 총 3개 옷장이고, 하부는 똑같이 다 이렇게 서랍장이 3개가 들어가 있네요. 뭐, 가구의 모습, 구조 다 동일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곳. 공용 욕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욕실은 뭐 구조나 모습이 일반적인 욕실과 거의 동일합니다. 좀 특징이 있다면 욕조 끝까지 젠다이가 다 올라와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선반이 지나간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겠죠. 자, 복도를 지나서 좌측편에 있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 내부도 첫 번째 침실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뭐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침실이죠. 자, 침실 맞은편에 이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팬트리가 나옵니다. 쭉 센서 등. 네. 이 팬트리는 총 하나, 둘, 셋, 세 개의 시스템 가구가 들어간 기역자로 꺾인 구조입니다. 여기 제일 안쪽 깊숙한 공간에 뭐 청소기 같은 거 놓으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 이쪽 공간도 콘센트 여기 있으니까 여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안쪽에다가 놓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각종 생활용품들을 보관하기 좋게끔 팬트리가 74타입에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거실입니다. 거실, 74타입 거실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등도 3개 들어가 있고요. 이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색온도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색온도의 조명들.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보시면 단지 내부 뷰인데도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 조형물들이라든지 이런 놀이공원, 그 다음 저기 분수, 그 다음 물길, 그 다음 나무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내 거리도 좀 멀어서 뭐 사생활 보호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네요. 자, 여기서 주방입니다. 주방 마찬가지로 엔지니어 스톤으로 여기 상부 벽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74타입은 84타입과 동일하게 상하부 전부 다 투톤으로 이렇게 장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대형창이 들어가 있어서 바깥쪽 잘 보이죠? 녹지가 또 보이는 뷰가 나옵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용도실입니다.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다 넓네요. 74, 59, 뭐 84 할 거 없이 쓰기에 충분한 넓이로 안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곳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 또 설치되어 있죠. 이것도 확장시 기본 제공 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안방에 침대 놓고 뭐 생활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는 넓은 공간이고요. 이쪽 붙박이장도 열어보시면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도 TV 선반이 들어간 걸로 선택을 하셨네요. TV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TV장이 들어가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이쪽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 안에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이 다 들어가 있죠. 상당히 깔끔하고 일체감 있는 붙박이장. 붙박이장 옆에 이렇게 파우더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우더룸 조명 들어오고, 여기도 거울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다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이 다 만들어져 있죠.
이쪽도 다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부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장도 다 들어가 있고 이 밑에도 열리죠. 이 밑에도 열려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뭐 평이한 느낌의 부부 욕실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84, 84, 59, 74 다 동일한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부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자재는 전부 다 대림바스 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4타입의 안쪽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아까 팬트리하고 드레스룸까지. 그래서 포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의 시스템 가구와 또 안쪽에도 꺾이는 곳에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창을 열면 통풍도 잘 되게끔 이쪽 창 열고 저쪽 발코니 쪽 창 열면 맞바람이 들어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드레스룸 공간이 환기가 좀 안 되면 먼지도 쌓이고 갑갑한 면이 있는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습도 조절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에 이렇게 옷을 잘 걸 수 있는 드레스룸이 74타입에서 마련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장점이네요. 두 번째 살펴보실 곳 116세대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현관입니다. 현관 좌측편에 이렇게 문이 되어 있고 우측편에도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된 신발장이 들어 있습니다. 신발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에어 샤워를 할 수 있는 에어 샤워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 편 보시면 여기가 바로 세대 창고입니다. 세대 창고 외부에서 아웃도어 용품을 상당히 수납을 하시기가 편하겠죠. 여기 하부에 턱도 없어요. 하부 턱도 없이 그냥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자전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접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애들 자전거 같은 거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 쭉 끌고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 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돼 있어서 뭐 캠핑용품 같은 거 우리가 갔다 오면 상당히 지치죠. 안까지 들어 넣으려면 집 앞에다 탁탁탁 던져가지고 여기다 탁탁탁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갈 때도 편하고 갔다 와서도 편하고 이런 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엄청 넓어요. 욕실이 많이 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젠다이가 여기서부터 길게 이렇게 쭉 이어서 욕실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욕조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 안쪽에 유리가 이렇게 전면 유리가 길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실제로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장이 위아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대시 양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풍부하게 있는 화장실은 처음 보네요. 그래서 여기도 더 서랍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욕실에 있는 물건들 이제 팬트리로 갈 필요가 없이 욕실 안에다가 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디용품, 샴푸, 린스 전부 다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실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안쪽도 이렇게 넓게 84B 타입. 여기 1층이에요. 1층인데 와, 이게 바깥쪽에 이 녹지가 너무 눈에 잘 들어와서 저 전원주택가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침실 샤시는 이렇게 약간은 조금 더 어두워진 느낌의 이 아이보리색 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첫 번째 방 국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왼쪽 편에 긴 문짝 두 개, 오른편에는 반으로 잘려져 있고 하단에 똑같이 서랍장 세 개. 아까 59타입에서 봤던 장과 동일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방 자녀들 방으로 쓰시기에 뭐 충분합니다. 보통 84타입 보실 분들이 성인 자녀 또는 어린 자녀를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넓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도 충분히 넓은 첫 번째 방과 거의 차이가 없는 큰 넓이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도 창이 상당히 큰 대형이 들어가 있죠. 전면이 창인 경우도 있고 반창인 경우도 있고 이거는 3분의 2 정도가 창, 3분의 1 정도가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이 녹지가 더 잘 들어오고 더 개방감 있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타워형의 장점이죠. 이렇게 개방감 뛰어난 거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요것이 큰 장점이죠. 자, 거실이 엄청 넓죠. 폭이 B타입이기 때문에 거실이 좀 아트월에서 반대쪽 벽면까지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는 TV 뭐 85인치 이런 거 사셔도
뭐 전혀 부담이 없겠는데요. 보통 쇼파는 이쪽 끝에 많이 놓으실 거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조금 놓고 뒤쪽 면은 또 따로 사용하시고 이쪽에다가 쇼파를 놓으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벽면에 붙이시는 경우가 좀 많겠죠. 벽면에 쇼파를 붙이시게 되면 쇼파에서 TV까지 아주 깁니다. 광폭이죠. 와이드합니다. 그럼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지금? 최첨단 미세한 장비로 쟀을 때 6.42m. 네, 6.42m. 거실 폭이 6.42. 예. 보통 우리가 거실 좀 넓다고 하는 8.42 같은 게 4.5m 정도 되거든요. 4.5m 정도 폭인데 그보다 약 2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넓은 전면 창으로 보이는 1층의 녹지 풍경이 보이네요. 앞쪽엔 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고도 되고요. 근데 이 녹색이 주는 이 편안함이 있죠. 그래서 창 밖으로 이렇게 녹지가 보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패드. 이 월패드가 좀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 대시양. 네. 거실 조명 전체 켜줘. 와. 거실 조명을 전체 켜. 하이 대시양. 네. 거실 조명 전체 꺼줘. 거실 조명을 전체 껐습니다. 소름. 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자,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아일랜드 시트 밑에 이렇게 밥솥 넣을 수 있는 칸도 돼 있고, 여기도 다 수납장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 이것도 확장하면 다 적용이 되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부장은 밝은 느낌의 하이그로시가 아닌 광택이 없는 소재의 상부장. 근데 하부장은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네, 광택이 있는 이 메탈 느낌이 나는 색깔의 하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도 회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주방 창이 이렇게 대형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 녹지라서 녹색이 상당히 잘 보이죠?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에요. 좌우로도 넓고 또 위아래로 쌓으시더라도 뭐 간섭 없이 타워형도 얼마든지 가능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측 사이즈 보시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겠다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 안방 상당히 뭐 평이한 넓이의 안방입니다. 안방 그리고 정면을 딱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상당히 깊어요. 안쪽에 D자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 가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부부, 자녀들까지 옷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있고 또 아래쪽에도 있죠. 아래쪽에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은 정말 많이 수납을 하실 수 있겠네요. 드레스룸이 넓은 게 특징입니다. 자, 드레스룸 옆에 이렇게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파우더룸 화장대죠. 위쪽에 이렇게 엔젤로드 스톤 상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다 수납할 수 있고 꼼꼼하게 서랍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거울도 열어보시면 다 안에 수납 공간이죠. 네, 수납 공간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일반적 느낌의 부부 욕실이에요. 거실 공용 욕실은 상당히 특이한데 부부 욕실은 일반적입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레인 샤워기 들어가 있고 선반형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84A타입과 59타입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셨죠? 자, 2부로 따라오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